네, 이번에는 이슈 포커스 시간입니다. 오늘은 하이투자증권 투자솔루션부의 이동근 부장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자, 먼저 여쭤볼게 중국 리스크입니다. 중국 리스크가 부각되면서 지금 뉴욕 증시도 지금 하락을 하고 있는데요. 아무래도 우리 증시에도 좀 영향이 클 것 같은데 어떻게 판단을 하고 계십니까? 뭐 어제 같은 경우에 이제 국내 증시도 그랬고 미국 증시도 그랬고 이제 이런 중국 리스크가 크게 작용을 하면서 시장의 하락세가 좀 이렇게 두드러졌는데요. 사실 지난 주말 사이에 중국에서 심화된 코로나 봉쇄 반발 시위에 대한 이런 우려가 좀 커지면서 더군다나 중국 당국은 이런 부분에서 아직까지 강경한 그런 그 진압 이런 의지를 보이고 있기 때문에 이런 네. 부분들이 결국은 투자 심리의 위축으로 이어지는 모습이었습니다. 특히 이제 애플의 최대 협력업체라고 할 수 있는 폭스콘이 그 폭스콘의 그 정저우 공장에서 발생한 인력 이탈이라든가 또 시위 사태 때문에 애플 아이폰 프로의 그 생산 부족분이 한 600만 대에 달할 것이다. 이런 얘기가 나왔었어요. 그래서 이제 간밤에 뉴욕 증시에서 애플이 한 3% 가까이 하락을 하기도 했었고요. 결국 이것이 이제 단순히 뭐 코로나19와 관련된 그런 그 반발이라든가 시위가 아니고 이제 공급망의 문제로 확대가 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사실 IT 업종 전반에 좀 부정적인 영향을 주고 있고요. 사실 11월 25일 날 인민은행이 지준율 25BP 인하를 발표하면서 그 5천억 위안 규모의 유동성 공급 효과를 기대했어요. 그래서 사실 이제 긍정적인 어떤 이런 분위기를 좀 형성을 했는데 사실 코로나 이슈라든가 이런 부분들 때문에 좀 퇴색이 되고 있다. 이렇게 네.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사실 이제 어제 같은 경우 우리 증시가 이런 부분들이 약재가 반영이 되면서 안전자산 선호 심리가 좀 부각이 됐고요. 그래서 이제 특히 장중에 이제 원달러 환율이 뭐 10원 이상 급등을 하면서 결국 1340원대까지 다시 올라왔다라는 거죠. 결국 이런 부분들이 외국인 수급에도 좀 영향을 주는 모습이었고요. 결국 이제 그 이런 흐름들 때문에 뭐 시장에는 악재 영향들이 좀 있었지만은 다만 이제 코스피 시장에서 외국인 매도세는 장 후반으로 가면서 좀 축소되는 양상이 나타났고 오늘 같은 경우도 이제 지금 보시면은 일단 뭐 수급적으로 외국인들이 크게 팔지 않고 있다라는 부분 선물에서는 매수가 나오고 있다는 부분들은 그나마 좀 시장을 진정시킨 효과가 나타나고 있다고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요. 네. 중화권 증시 같은 경우도 어제 이제 뭐 중국 당국이 전면 봉쇄가 아니고 이 정밀 방역의 강조라든가 일상생활에 불편이 없어야 된다. 뭐 이런 얘기를 하면서 사실 홍콩 증시가 장중에 5%까지 빠졌다가 낙폭은 많이 축소가 됐어요. 사실 이런 부분들 네. 좀 염두에 둘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단기적으로 봤을 때 이런 그 중국의 코로나19 확산 추이라든가 또 정부의 통제, 뭐 시위 이런 이슈는 글로벌 증시 전반에 영향을 끼칠 수 있는 그런 악재입니다. 다만 이제 코로나19 확산의 어떤 그런 이 사이클이 한 번은 거쳐야 되는 과정이라는 점에서는 좀 받아들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해요. 시기의 문제일 뿐이지 사실 중국이 코로나19 방역 강도를 전반적으로 좀 낮추면서 제로 코로나 정책의 완화 방향성을 보일 것이라는 그런 전망은 커지고 있는 상황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요. 여기에 이제 앞서 말씀드린 대로 지준율이나 발표에서 보듯이 향후에 이제 본격적인 경기 부양책이 이제 나타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진핑 주석의 사면임이 확정된 상황에서 결국 중국 당국의 당면 과제는 부진한 경기에 대한 회복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번 이제 국면 이후에는 중국의 이제 부양 사이클이 좀 부각되지 않겠는가 이렇게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뭐 중국의 시위가 지금 확산이 되고 있습니다만 일단 경기 부양책이나 이 봉쇄 완화 조치는 지속적으로 나올 것 같다 이렇게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자, 그리고 지난주 금요일에 이제 미국에서 블랙 프라이데이를 시작으로 연말 쇼핑 시즌이 시작이 됐습니다. 그런데 매출은 좀 는 것 같은데 꼭 그렇게 긍정적인 시각만 있는 건 아닌 것 같더라고요. 예. 사실 이제 이게 언론의 보도에서 보면은 좀 뭐 매출이 늘었기 때문에 뭐 나쁘지 않았다 뭐 이런 식의 보도도 있습니다만은 요건 네. 좀 이제 내용을 깊게 좀 들어갈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사실 이제 그 유통업체들이 예상보다 이르게 좀 할인 행사를 시작하면서 블랙 프라이데이 자체의 소비 수요는 좀 분산이 됐죠. 예, 먼저 이제 할인 행사를 시작을 했다라는 부분이고 데이터를 보면은 오프라인 그 상점의 내방객 수가 한 전년 대비해서 한 2.9% 증가하면서 혼잡도가 상당히 약화가 됐어요. 그러니까 지금 화면에 나오고 있습니다만은 사실 과거와 대비해 봤을 때 그 전 뭐 이런 그 매출의 폭이 그게 크게 늘어나지는 않았다는 겁니다. 네. 사실 이런 부분들 거의 비슷한 수준. 예, 그렇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전자상거래 매출액 같은 경우 도 뭐 이제 여기다 기대를 좀 많이 걸었었는데 작년 대비해서 한 2.3% 증가한 912억 달러에 그칠 것으로 추정이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팬데믹 기간 동안에 온라인 쇼핑 비중이 높아졌지만은 사실 미국은 지금 팬데믹이 종료됐다고 봐도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사실 오프라인 비중이 다시 늘고 있는데 어떻게 보면은 오프라인하고 온라인 모두 이 매출 증가세가
물가의 상승률. 그러니까 이거 봐야 되는 건 물가의 상승률이에요. 그만큼 가격이 많이 올랐는데 매출은 그만큼 늘지가 않았다는 거죠. 네. 이 부분에 좀 주목을 해야 한다고 생각을 하고. 그러니까 물가 상승률에 미치지 못했다. 그렇습니다. 네. 사실 이 부분이 좀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사실 최근에 보면은 이제 미국 소비 지표들은 아직까지는 좀 견조한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는데 이제 소비가 유지되는 부분들은 결국은 유통업체들이 재고를 줄이기 위해서 대대적으로 할인 행사들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비단 블랙 프라이데이뿐만이 아니라 그 이전부터 이미 유통업체들은 약간 그 물량의 밀어내기라든가 이런 어떤 형식의 할인 행사들이 나타나고 있다는 부분이고요. 그러니까 매출액이 어느 정도 나오긴 하겠지만은 아직 유통업체들의 마진이라든가 이런 부분에는 상당히 좀 압박 요인으로 작용할 수가 있어요. 사실 뭐 지난번에 이제 뭐 타겟이라든가 몇몇 그 유통업체들이 향후 전망에 대해서는 부정적으로 내놓은 것도 이런 부분들을 감안한 이제 그러한 전망이 아닌가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결국 이렇게 대규모의 할인 판매에도 불구하고 블랙 프라이데이의 매출이 뭐 생각보다는 좀 이게 크게 늘지 않았다는 부분들은 향후에 재고의 소진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좀 예상대로 진행되지 못하고 있다. 이렇게 좀 분석할 필요도 있을 것 같고요. 네. 결국 아시겠지만 이제 미국 경제의 한 70%를 차지하는 소비의 둔화가 현실화된다. 물론 이제 최종적으로 블랙 프라이데이, 뭐 사이버 먼데이 지표들이 좀 나와봐야 됩니다. 그리고 어차피 이러한 그 연말 쇼핑 시즌은 연말까지 이어져요. 그래서 네. 그러니까 종합적으로 좀 봐야 되겠지만은 그러니까 사실 만약에 이런 식의 어떤 소비의 둔화가 현실화가 된다면은 정말 시장에서 가장 우려하는 경기 침체 가능성은 높아질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결국 향후 봐야 되는 부분은 물가의 둔화의 방향성 그리고 긴축 속도 조절 등이 소비 심리를 다시 좀 끌어올릴 수 있는 결국 이제 물가가 좀 안정이 되고 이러면 다시 소비 심리가 확실하게 이제 좀 살아나는 부분들이 나타날 수가 있기 때문에 이런 쪽에 긍정적으로 작용할 수 있을지 여부를 좀 향후에는 계속해서 확인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뭐 연준의 긴축 속도 조절도 체크를 해야 될 것 같고요. 물가의 둔화 방향성도 체크를 해야 되고 이런 것들이 소비 둔화에 영향을 미치는 데도 잘 파악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이번 주에도 시장에서 주목할 만한 이벤트나 일정들이 있죠? 정리 좀 부탁드립니다. 사실 이번 주에 같은 경우는 이제 고용을 비롯해서 물가라든가 성장률, 소비 이런 그 영향을 줄 수 있는 지표라든가 이벤트들이 많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사실 이런 것들은 또 시장의 변동성을 또 확대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가 있겠고요. 사실 시장이 가장 주목하는 지표는 2일 날 발표되는 11월 고용보고서입니다. 사실 네. 11월 고용보고서는 연준의 12월 FOMC를 앞두고 가장 마지막에 나오는 주요 고용 지표예요. 사실 시장은 고용이 다소 둔화되었기를 바라고 있는 상황이죠. 사실 이제 그 고용이 시장 예상치에 미치지 못하고 그리고 실업률이 좀 올라갈 경우에 이는 오히려 경제 둔화의 신호로 해석되면서 연준의 금리 인상 속도 조절 기대감을 좀 강화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네. 사실 시장 예상은 지금 11월 비농업 부문 신규 고용이 한 20만 명 정도 늘었을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전월이 한 26만 1천 명 정도인데 예상 자체는 좀 이제 둔화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는 거죠. 네. 그리고 이제 실업률 같은 경우는 전월과 같은 3.7%를 예상을 하고 있고요. 사실 뭐 전문가들의 분석에 따르면은 연준이 금리의 이제 본격적인 속도 조절에 나서기 위해서는 이 신규 고용이 한 10만 명까지 떨어져야 된다. 이런 분석도 나오고 있어요. 예.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뭐 지금 뭐 이런 지금 예상 자체가 둔화가 되지만은 아직까지 예상이 뭐 기대에는 못 미친다. 뭐 이런 분석도 나오고 있는데 다만 20만 명 정도의 증가라고 하더라도 고용 시장이 둔화되고 있다는 시그널은 확실히 나오고 있다고 저는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뭐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는 확실히 어떤 연준의 속도 조절에는 영향을 줄 수 있는 그런 요인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요. 또 그 밖에 이번 주에 연준이 선호하는 물가 지표라고 할 수 있는 개인 소비 지출 PCE라고 그러죠. 네. 그리고 이제 개인 소득이라든가 이런 지표들도 이번 주에 이제 공개가 되고요. 또 중요한 것은 이미 간밤에 뭐 몇몇 연준 위원들의 발언들, 뭐 존 윌리엄스 뉴욕 연은 총재라든가 발언들이 또 시장에 영향을 줬습니다만은 파월 장을 비롯해서 연준 인사들의 발언이 또 계속해서 나옵니다. 특히 이제 파월 장이 30일 날 미국의 대표적인 싱크탱크인 브루킹스 연구소에서 노동 시장과 경제에 대해서 연설을 하는데 결국 이 자리에서 연준이 최근의 경제 흐름이라든가 노동시장에 대해서 어떻게 평가하고 있는지에 대한 중요한 힌트가 나올 수가 있다는 거죠. 네. 그래서 30일 날 있을 그 파월 의장의 연설에 대해서도 좀 주목을 할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아울러서 연준의 경기 보고서라고 할 수 있는 베이지북도 이번 주에 발표가 되기 때문에 이런 그 이벤트에 대해서 계속해서 좀 주목을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이번 주에 생각보다
이벤트나 일정이 많네요. 뭐 파월 의장의 연설이나 12월 고용 지표, 베이지북, PC 지표 등 많은 지표 발표가 있는데 이런 부분들 여러분들께서 지금 체크를 해 보셔야 될 것 같고요. 자, 이제 시장은 반등 이후에 숨고르기 하는 양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지금 코스피 같은 경우에는 2,400선 지금 턱걸이 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향후 시장 전망을 좀 해주시고요. 대응 전략도 좀 알아볼까요? 예. 사실 이제 앞서도 말씀드렸지만은 뭐 미국의 어떤 물가 지표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보면은 인플레이션의 정점은 어느 정도 이제 확인이 됐다고 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결국 향후 물가의 완화 속도 자체도 조금은 탄력이 이제 붙을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결국 이러한 부분들은 시장에는 긍정적인 효과를 가져올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물론 이제 어느 시점에 있어서는 물가 하락 속도가 좀 더뎌지고 이로 인해서 금리나 시기가 더 지연될 수 있다는 이런 우려는 또 분명히 아직까지 남아 있어요. 하지만 현재로서는 물가가 내려오고 있고 그리고 긴축 역시 정점을 통과하고 있고 또 이제 연준의 의사결정에 이런 부분들이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그 고용 지표 같은 경우도 둔화의 시그널이 좀 감지가 된다는 점. 이런 부분들은 결국 시장을 둘러싼 전반적인 환경이 이제는 조금은 우호적으로 변화를 하고 있다. 이렇게 저는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다만 아직은 시장과 연준의 기대치의 간극이 여전해요. 무슨 얘기냐면 시장이 좀 먼저 반영을 하고 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그 향후 중요한 관전 포인트는 이러한 간극을 어떻게 좁힐지 이런 부분들이 이제 좀 중요하다고 생각이 되고요. 최근에 나타나고 있는 어떤 숨고르기도 이러한 간극을 좁히는 과정이 아닌가 저는 이렇게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시장의 관심은 결국은 이제 12월 FOMC에 좀 집중이 될 것 같은데 시장이 기대하는 대로 금리 인상 속도 조절이 실현되는지 여부에 주목을 해야 될 것으로 보여지고요. 결국 이런 그 FOMC 이벤트 이전까지는 고용이라든가 물가라든가 이런 경제 지표에서 연준 정책에 좀 실마리를 얻으려는 이런 눈치 보기 장세가 좀 나타나지 않겠는가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결국 지금 시장이 어느 정도 숨고르기 박스권 안에 갇힌 이런 흔들이 나오는 가장 큰 이유는 지금 뭐 좀 더 올라오기 위해서는 더 올라가기 위해서는 신선한 재료라든가 모멘텀이 필요한데 지금 아직 그런 요인들이 좀 부재한 상황이라는 거죠. 네. 그렇기 때문에 당분간은 지수보다는 여전히 업종이라든가 종목에 좀 비중이 실리는 이러한 흐름이 이어질 가능성이 높겠고요. 결국 여전히 이러한 그 종목 중심의 시장이 나타날 것으로 전망이 되는 가운데 뭐 수급이라든가 또 뭐 테마라든가 뭐 낙폭과대라든가 이러한 시장에 미칠 수 있는 여러 가지 요인들이 혼재하면서 결국 이러한 요인들을 적절히 이용하는 그런 대응 전략이 지금으로서는 최선이 아닌가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일단 이제 시장의 관심은 12월 FOMC고요. 시장과 연준의 간극을 좁히는 움직임이 있어야 되는 그런 시기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고요. 자, 그럼 관련해서 저희가 집중해야 할 업종 어떤 것들이 있는지 잠깐만 좀 살펴볼까요? 사실 이제 뭐 시장에서 지금 가장 관심을 많이 받는 업종들은 뭐 2차전지라든가 이런 업종들이 역시 여전히 시장의 중심에서 관심을 받고 있고요. 물론 이제 주가가 많이 단기적으로 올라온 측면들이 있기 때문에 그에 대한 조정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나오고 있습니다만은 여전히 뭐 시장의 중심에서 시장을 끌고 가는 이러한 상황이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그 밖에 뭐 이제 어떤 게 뭐 실적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향후 계속해서 중요해지기 때문에 네. 결국 이제 어떤 특정 업종보다는 이제 뭐 종목이라든가 이런 쪽에서의 어떤 향후 실적 전망이 뭐 턴어라운드를 한다거나 아니면 실적 성장이 나타난다거나 이런 쪽의 어떤 좀 그 차별화된 이런 시장의 흐름들이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쪽에 좀 저는 중점을 두면서 네. 시장 대응을 할 필요가 있다. 결국 이제 중요한 것은 실적이다. 이런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역시 뭐니 뭐니 해도 중요한 것은 실적이다. 이렇게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